깜골을 타고 고흥으로 갑니다. 고흥 가기 전 추억방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모닥이 9.5. 식후 해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고흥 노을수변공원 도착. 아쉽게도 유료로 분환되었네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이 보입니다. 공원 앞 바다 전경을 둘러봅니다. 폭염 체험 아 따뜻해. 살기 위해 아아를 찾아가 봅니다. 아아가 나를 살렸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제주도 해안가를 닮은 돌담길. 석류나무도 보입니다. 더위에 꽃들도 일부 말라 갑니다. 그 중에 빛나는 꽃 한 송이. 개똥도 말라 버림. 바닷가에 돌로 된 계단들. 해변의 유니콘. 휴대폰 삼매경 아저씨. 타악기 공연팀의 리허설 장면.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서 꽃 피운다. 태양을 피하는 법. 깍두기 3:1로 대치 상황. 남은 아아를 마시며 따사로운 햇살을 느껴봅니다. 발하트 A컵. 고흥 해녀자매. 특대형 캠프파이어 장소. 캠핑장 숲. 근처 용동해수욕장 이동. 주변 둘러보기 미니미니. 소나무 숲도 있는 아담한 해수욕장.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장. 잔잔한 파도. 그런데 수영 가능함 뭐지? 오랜만에 깜방 개방. 소나무 숲 전경. 휴지통 설치. 아름다운 노을 감상. 오늘 저녁 소시지 사골컵 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모기가 없어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모기. 식후 저녁 산책을 해봅니다.
밝은 달도 보입니다. 여자 화장실만 불이 켜 있음. 주변 솔방울을 수집하여 후 오랜만에 불멍을 시작해 봅니다. 화력이 끝내줍니다. 분리수거통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갑시다. 아침 바다를 둘러봅니다. 작은 해변이라 파도마저 잔잔합니다. 깜방 매트 일광욕 중. 이번 힐링 여행 끝.